오랜만에 화장한 얼굴이죠? 원래 어제 들어와서 하려고 했었는데 들어와서 기억이 없어요. 완전 들어오자마자 뻗어서 자버려가지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준비하고 9시입니다. 이제 어디를 들렀다 가야 될 때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들렀다가 다시 학교로 갈 거예요. 원래 거의 여기가 학교고 지금 가야 하는 곳이 집인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도 야작을 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야작 준비도 다 했고요. 이제 집에서 했어야 하는 것들을 준비해서 가려고요.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까 대표님께서도 도서관에서 되게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소개해드릴 수 있어가지고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의 팬들도 여러분들의 활동 이력을 계속 알림을 받으셔야 될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팬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공지사항에 여러분들의 방문자분들 내지는 팬분들이 댓글을 다셨을 때 스케일 완전 크게 하는 조일절러 1개월 차 미싱. 나 미싱 처음 배웠잖아 여기서. 그러니까 나도 대학교 4년 동안 배운 것보다 커튼을 받고 있어. 그러니까 나 졸전 준비하면서 독학한 게 더 많은 것 같아. 나도 스스로 배운. 난 이 화성은 뭔가 짜장면 짬뽕 그것만 딱 생각해가지고 갈비탕 있는지 몰랐어. 네. 맛있어. 아 힘들어. 너 야자 안 하잖아. 지금 이상하게 야자 안 할 수가 있겠어. 해야 돼. 할 것 같아? 응. 해야 돼. 결국 졸전은 다 하게 되는구나. 너 진짜 야자 안 하자 주의잖아. 나 작년 졸전에 딱 한 번은 했어. 아, 너 졸전 했다 했지? 이거 어떻게 잘 먹냐?
몰라봐. 근데 이것만큼은 아니었던 거. 평면은 그냥 그리고. 아 근데 너가 너무 스케일을 크게 두 개를 해서 그래. 아니 다들 스케일 너무 크게 하는 거야. 그리고 원래 1m 가로 1m 안으로 하라고 막 그랬었는데 지킨 사람이 거의 없어. 지킨 내가 너무 초라해졌다니까. 친구가 도와줘서 다행이다. 야, 우리 언니는 돈 내놓으라 했다. 우리 언니는 내가 바느질 좀 해달라는 돈 내놓으라 했다. 아 허리 아파. 이제 머리 갈 거냐 뭐야? 아니 갈 수가 없어. 마달이야? 응. 아 가야죠. 난리 날게 완전 짜증이야. 아주 계신 것 같은데. 거의 뭐 우리 학과 학생이야. 차 교수님 가셨니? 그 DP인 날 야작 되게 많이 했거든. 어제? 어젠가? 시간이 이렇게. 내가 어제 집에 가가지고 잠을 잤더니 한 일주일 흐른 것 같아가지고. 어제였구나. 벌써 2시가 넘었어요. 오늘 마지막 클렌즈. 인생의 마지막 야자. 오늘은 화장을 많이 했으니까 클렌징 크림 사용, 아니 클렌징 밤 사용해서 한 번 더 닦아줄게요. 생각보다 화장을 안 하고 다녀가지고 카메라 밤 다 쓸 줄 알았는데 다섯 번 넘게 야작했는데도 다 아직 안 썼어요. 왜 구멍 났어? 무슨 스크럽 느낌이 나나 했더니 아크릴 묻은 손 때문에 지워지기도 하고. 헬로시브 크림 발라주고 조금 졸리니까 이를 한번 닦아주고 웰라주 저거 간편하니까 저거 바르고서 잘게요. 아니 잔데 바르고서 할게요. 밤새야죠. 마지막 밤새기. 왜 비가 오는 거야 진짜. 온몸이 성한 곳이 없어요. 특히 손. 손 막 베이고, 목이 물리고, 팔 켜지고, 여기 굳은살 맥히고. 아, 너무 쓰라려. 밴드나 더 붙일걸. 아. 여기 뾰루지 난 거 패치 하나 붙여주고, 골드 콜라겐 앰플 요거 해줄게요, 오늘. 영양이 필요해. 이거 다 쓸 줄 알았는데 다 안 썼네?
끝. (웃음) 아, 많이 생각보다 안 시켜가지고. 아, 예, 거의. 아, 아쉽다. 아, 뜯었어요? 뜯어버렸어요. 아, 왜 항상 목에 걸고 다니는 걸 까먹었어. 맛있겠다. 안 돼, 비닐에 가라앉지 마. 너 너 거 아니라고 너무 막 한다, 얘. 이거 진짜 뜨겁거든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밥 먹으러 가자. 네네네. 먹고 하자. 밥 왔는데. 와, 진짜 많이 했다. 이건 낫지. 오. 와, 이거 진짜 맛있게 생겼다. 진짜 맛있겠다.
빅뱅크야? 디피아는 소감이 어떠신가요? 식기요? 디피요. 디피요? 디피요. 졸전 디피요. 디피요. 드디어 끝이구나를 3일째 하고 있습니다. 왜 3일째 하지? 지금 이 끝인데. 아, 왜? 나는 그때도 끝인 줄 알았어. 아, 아이고야,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고자남 잘. 청예과면은 다 가위 목걸이를 가지고 있다는. 도와주세요. 도움이요? 네, 도움! 신명나게 칼질을 해보자고. 박을 타봅시다. 야! 야!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모서리를 노린다. 노린다. 슥싹, 슥싹. 말았는데 가야겠어요. 하다 만지는 아무도 모를 거야. 대박 사건 아무도 없어. 지금은 6시 13분입니다. 아침. 오. 멋있다. 저기 벌써 조속과 전시가 보이네요. 저는 제가 전시 날, 전시 오픈 날 야작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사실 100% 만족한 상태로 전시를 하는 것도 아니라서 조금 아쉽긴 한데, 원래 전시에 그렇게 큰 뜻이 없었기 때문에 이만 만족하도록 하려고요. 너무 춥다. 이제 6시니까 집 가서 씻고 준비해서 나와서 뒤에 마무리 해야 되는 쫄대 같은 거 마무리하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졸전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아마 이렇게 졸전 준비하는 거랑 졸전 기간 영상이랑 나눠서 올라갈 것 같은데, 이 졸전 준비 기간 동안에는 제가 화장을 거의 하지 않은 상태로, 아주 자연인의 상태로 처음부터 끝까지 인사를 하게 되네요. 뭐가 먼저 올라갈진 모르겠지만 졸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로써 저는 뭐든지 해낼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얻었어요. 하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